새에게 온전한 한 마리 씩해서 지금 야. 세 마리, 네. 또 세 마리, 여섯 마리, 또 세 마리 해서 아홉 마리, 예예. 총 아홉 마리 받아가시는 거고요. 네. 가격은 정말 놀랄만한 가격이에요. 일반 삼계탕 아니에요. 진짜 황채 삼계탕을 53,910원에 가져가시고 아홉 마리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팩당 가격이 얼마예요? 한 아니 마리당. 한 팩당 한 마리씩 들어있는데 예. 한 마리 가격에 5,990원. 아니 어디 가셔서 네. 뭐 세일하는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가시더라도 네. 이 가격에 어디서 삼계탕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네. 심지어 이 안에는 황채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황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 네. 들어가 있는 이 닭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주재료인 닭부터 확인해 보시죠. 100% 청정 지역 제주도 아니겠어요? 100% 제주도산의 무항생제 닭을 사용했습니다. 야, 우리 주부님들 꼭 닭 사용할 때마다 이 항생제인지 무항생제인지 따져 보시는데 네. 오늘 믿고서 선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농산물 역시도 100% 국내산을 사용했으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보양식인데 따져 보셔야 네. 되잖아요. 자, 요즘 아이들 얘기 나오면서 무항생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네. 닭도 건강하게 보양하시려면 아예 무항생제 먹이세요. 그렇죠. 깨끗한 제주에서 키웠기 때문에 더 안심하실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제주에서 자란 지금 황칠나무를 보시는데 야. 주식회사 청년이 아예 황칠나무 농장을 갖고 있대요. 맞습니다. 진시황도 그렇게 찾았다고 하는 그 귀한 황칠까지 넣어드리면서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 네. 지금 수삼도 충남 금산에 와. 지금 수삼으로 들어가죠. 마늘의 예. 생강에 지금 황기에 황기. 예. 와 지금 위쪽에 찹쌀과 생양파에 대추 밤까지 이거 다 100% 국내산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대로 보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만약 이걸 지금쯤 엄마들이 재료 사서 끓이시라고 하시면 아이고 나도 추워 나도 지쳐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저희가 이렇게 예. 한팩한팩 해서 중탕도 좋고요. 네. 심지어 전자레인지에도 돌려도 되는 거니까 네. 주부님들 입장에서 요리하시기 조리하시기 참 좋다는 거. 저희가 아예 다 구워드렸어요. 네. 그래서 따로 요리나 조리를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식구들이 적은 댁에서는 이거 여러 마리에서 한꺼번에 드시기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한팩에 네. 딱 한 마리씩 들어있을 게 좋으실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지금 우선 국물부터 한번 따라 볼게요. 국물이 국물부터도 정말 예, 진합니다. 색이 다르죠. 네. 아니 닭발을 또 육수로 또 사용했기 네. 때문에 온전한 그야말로 삼계탕의 맛을 네. 이거 진국 삼계탕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예. 자, 지금 국물도 뽀얗고 예, 집에서는요 예, 이렇게 예. 고명만 살짝 얹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예. 제가 배를 한번 갈라볼게요. 상태가 온전한 한 마리가 이렇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국물도 국물이지만 예. 지금 보세요. 이 안에서 와. 지금 수삼 보이고 수삼도 황기 보이고 밤도 대추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예예.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닭을 네. 구워서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맛을 한번 봐야죠. 네. 진짜 제가 요거 살을 한 점 딱 떼서 이거 맛을 좀 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아니 너무나 갑자기 네. 추워지다 보니까 올여름 너무나 더웠잖아요. 올겨울 역시나 더위 다음에는 또 네. 추위라고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야, 꼭 선택해 보셔야죠. 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살이요 굉장히 잘 구워내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절로 그냥 보들보들 여기 애기들 먹여도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큰 시험 앞두고 있는 애들은 소화가 좀 안 되고 불편한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잘 구워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또 연계입니다. 닭하면 또 삼계탕하면 연계를 또 드셔야 요 맛도 식감도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